조수석의 안전벨트에는 패브릭 루프가 있습니다. 큰 압력을 받으면 고리의 스티치가 찢어져 여분의 천이 승객을 완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몇 인치의 여유 공간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쪽에는 없는데요. 운전자는 핸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벨트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발명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었습니다. 충돌 전 감지 기술은 안전벨트 및 기타 기능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서 안전벨트를 자동으로 조이고 에어백을 정렬하고 브레이크를 미리 로드해서 충격을 줄이도록 지시해요. 매년 600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자동차는 사고 경감뿐 아니라 차 안에서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능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자동차 자체를 구성하는 소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에서 탄소 섬유 복합제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 동안 대체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량 소재는 연비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크럼플 존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차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크럼플 존은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로 인해 차량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객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앞뒤 범퍼는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사용된 오랜 역사 덕에 사용하지 않은 시기를 상상할 수 없어요. 범퍼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화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퍼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예요. 하지만 범퍼는 단단한 철근 주위에 압축성 폼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외부 커버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앞유리는 비산 방지 버전으로 제작됐어요. 라미네이트 처리되어 있어 어떤 충격에도 유리 파편이 앞좌석으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일반 유리는 1950년대까지 사용됐어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리를 개조하기 시작했죠. 에어백은 항상 존재했던 또 다른 일반적인 기능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1968년에 처음 발명되어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에어백은 서서히 인기를 얻었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 예방 조치를 통해 결국 1998년에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됐어요. 이후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 내부의 에어백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량에 따라 차량 전체에 배치되어 모든 잠재적 승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온보드 컴퓨터에 연결된 충돌 센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에어백을 작동시켜 수 밀리초 내에 부풀려 눈 깜짝할 사이에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날씨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도로의 접지력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1960년대 후반 차량의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ABS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설계로 많은 항공기에 사용됐어요. ABS는 곧 모든 차량의 필수품이 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 트랙션을 유지하고 제동 시 완벽한 제어를 보장합니다. 오늘날 ABS는 매우 발전해서 최신 버전에서는 강한 맞바람이 불 때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됐어요. 1948년에 처음 발명된 크루즈 컨트롤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이 정속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량이 감지되면 속도를 조절해서 앞차와 속도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다른 고급 버전은 앞차가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길고 외로운 도로를 몇 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상향등을 켜는 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첨단 카메라 모듈은 통과하는 빛의 종류를 쉽게 파악하여 하이빔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빛에 민감한 센서에 의존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는데요. 새로운 버전은 태양, 자동차 라이트, 심지어 표지판의 반사광까지 광원을 식별할 수 있어 다른 운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매년 약 4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각지대, 즉 반쯤 보이지 않는 구석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된 태양열 센서와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접 차선을 감시하고 식별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대시보드에 불빛이 깜빡이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옆 차선에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160만 건의 교통사고가 문자메시지와 음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피로는 전체 교통사고의 최대 10%를 차지합니다. 운전자 주의 모니터는 이 두 가지 통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움직임과 스티어링 보정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통해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거나 휴대폰으로 인해 약간 주의가 산만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신호를 보내요.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이며 운전자의 모든 주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안전기능이 타이어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에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4개의 타이어 모두의 공기압을 점검하여 타이어가 파열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을 높여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으로 장거리 주행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차선 이탈 경고는 도로의 선에 초점을 맞춰 차량이 차선 안에 머물도록 해요. 차량이 신호 없이도 도로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카메라 기반 기능이 이를 식별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죠.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차량이 경계 차선을 침범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별해요. 차량이 너무 가까워지면 스티어링을 재조정하고 차량을 적절한 차선 내에서 중앙으로 이동시켜요. 고급 차량의 다른 기능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크루즈 컨트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량이 의도한 차선 내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차선을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일부 안전기능은 이제 막 전세계 자동차 모델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변의 보행자와 동물을 살피는 나이트 비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포메이션 화면 내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열신호를 통해 물체를 식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4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기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적외선 헤드라이트는 폭풍 후, 눈, 안개 등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할 겁니다. 추월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운전자 오버라이드 시스템은 곧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로에서의 무모한 행동이나 기타 안전 예방 조치로 인해 자동차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제어해서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기능을 곧 갖추게 될 거예요. 증강현실 앞유리는 이미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대시보드에서 앞유리에 반사되는 일부 표시기를 제공해요. 따라서 머지않아 운전자가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도록 지도와 알림을 통해 필요한 모든 길 안내가 운전자 바로 앞에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에어백은 곧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이 확실하게 감지되면 차량 외부에서도 작동할 거예요. 에어백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차량 외부 전체를 덮어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체를 보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미래 자동차 기술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인간 운전자가 아닌 다른 자동차와 독자적인 형태의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자동차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의 장애물이나 문제, 기상이변을 파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보장할 거예요.